요즘같이 일교차가 큰 환절기엔 혈관이 수축과 확장을 반복하기 때문에 혈관 건강을 더욱 신경 써서 관리하고 있다는 신유진 씨를 만나봤습니다. 남다른 사연이 있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니,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명상하면서 운동 좀 하고 있어요. 아, 제가 혈압이 좀 높은데 옛날에 뇌동맥류가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시술 받았어요. 3년 전 뇌동맥류 진단을 받았다는 유진 씨. 이때 이랬었는데 이때만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 좋네. 뇌간 부위의 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미리 발견하지 못했다면 돌연사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죠. 전조 증상은 어땠을까요? 제가 걸음을 군인같이 걷는데 걸음걸이가 점점 느려지더라고요. 그리고 힘이 없어지고 침도 흘리고 그리고 말도 어눌해지고. 어느 날부터 다리에 힘이 빠지고 어지럼증을 동반한 심각한 두통에 시달렸답니다. 글씨도 제대로 쓰지 못했다는데 뇌동맥류가 생긴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저희 집은 가족력이 좀 있어요. 엄마도 있고 여동생도 있고 남동생도 있고. 엄마 보시면서 엄마가 한 15년 투석을 하셨거든요. 그거 하면서 스트레스 받아갖고 이게 그 폭식할 때도 있고 그렇다고 이제 안 먹기는 좀 뭐하고 막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식습관이 그랬던 것 같아요. 뇌동맥류 가족력이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는 유진 씨. 당시 생활 습관을 한번 체크해봤는데요. 혈관 건강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다는 과거 식습관은 구체적으로 어땠을까요? 아니, 냉동실에서 뭘 꺼내시는데 뭘 많이 꺼내세요? 냉동피자 같아요. 피자네, 피자. 요즘에 냉동피자 정말 맛있게 나오는데 일단 이거 먹기가 편하니까 저도 자주 먹게 됐었던 것 같아요. 네. 자, 저렇게 돌려서 피자 또 한 입 하시는 건데. 근데 사실 저렇게 불규칙한 습관은 정말 안 좋아요. 디자인 역시 콜라죠. 저거 안 좋아. 배달 음식도 많이 시켜 먹고요. 냉동 음식도 많이 먹고 맵고 짜고 그렇게 많이 먹었어요. 안 먹을 때는 아예 안 먹고 먹을 때는 폭식하고 애들이 있으니까 애들 먹는 것도 또 이렇게 안 먹으면 또 아이 지네 때 먹지 말고 내가 먹어버리고 막 이런 식이었어요. 어? 아니 근데 피자 드셨잖아요. 근데 뭘 또 간식을 또 드시네요? 왼손은 콜라 계속 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니 이렇게 재미있는 좋아하는 방송 보면서 간식 먹으니까 얼마나 행복하시겠어요? 근데 드시고 바로 누워요. 누웠는데 배 위에 또 뭐가 다르죠. 우리의 모습이죠 뭐. 아니 뭐 누워있는 게 편해 보이긴 합니다만 사실 건강에는 정말 안 좋은 습관이거든요. 죽을 고비를 넘긴 뒤로는 식습관부터 차근차근 바꿨다는 유진 씨. 그녀의 밥상은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저게 비포, 지금 애프터. 네. 많이 싱거워졌어요. 싱거워지면서 이렇게 저염식이고 그리고 밤 밀가루 안 먹고 집에서 거운 해 먹으려고 해요. 유진 씨만의 혈관 튼튼 건강 레시피. 토마토, 애호박, 당근 등을 썰어 한 대 모아 끓여준다는데요. 뭘 만드는 거죠? 채소찜이에요. 그 생으로 먹기 싫고 그래서 닭가슴살, 새우 따로 삶기 귀찮고 한꺼번에 몽땅 넣고 끓여갖고 찜으로 먹어요. 그래도 맛은 괜찮더라고요. 아, 뭐 딱 봐도 건강해 보이죠. 네. 식단 칭찬합니다. 그럼요. 식이섬유가 풍부해서요. 동맥벽도 보호하고 또 우리의 혈관 건강을 지키는 데도 좋습니다. 채소 스튜와 함께 즐겨 먹는 음식은 바로 연어 양배추 샐러드. 그런데 양배추는 왜 생으로 먹나요? 양배추가 비타민C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풍부한 비타민C를 열이 가하면 영양소가 파괴가 돼요. 그래서 생으로 샐러드로 먹으려고요. 세심한 부분까지 신경 써서 식단을 관리해야 무너진 혈관 건강을 지킬 수 있다고 말하는 유진 씨. 이처럼 탄수화물과 지방 섭취를 줄이고 단백질과 비타민이 풍부한 식단을 구성해 먹는 게 좋답니다. 아, 이제 다 만들었으니까 먹어봐야겠다. 이처럼 건강한 식습관을 유지한 지도 3년째. 간식도 끊고 매일 정해진 시간에 맞춰 새끼를 챙겨 먹는다는데요. 맛있다.
현재 유진 씨의 혈관 건강은 이상무. 뇌동맥류 시술 받은 지 3년이 흘렀지만 재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예방하고자 식사 후에 꼭 챙겨 먹는 게 있다는데요. 대체 뭘까요? 리포존 오메가3라는 건데요. 혈관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해서 꾸준히 먹고 있어요. 체내 흡수율을 높였다는 리포존 오메가3. 혈관 건강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기에 과거 안 좋았던 생활 습관과 식습관을 개선하고자 부단히 노력하고 있다는 유진 씨. 이번엔 집 밖을 나섰는데 어딜 가는 거죠? 아, 이나야! 어서 친구랑 데이트라도 하려는 걸까요? 시간 딱 맞춰서 오는구나. 우리 둘이 가갖고 운동 좀 하려고요. 최근에 푹 빠진 운동이 있다는데요. 아, 시원하고. 아, 좋다. 와, 오랜만에 하니까 너무 좋다. 바로 스크린 골프를 치러 온 것. 준비 운동은 필수. 몸 풀어야지. 그래야지 잘 칠 거 아니냐. 너 성격이 너 알지? 한 번에 끝을 보는 성격이라 이러니까 너 무리하면 큰일 난다. 골프는 신체의 여러 근육을 사용해 스윙 동작을 해야 하다 보니 전신 운동 효과를 볼 수 있다는 사실. 오, 잘했어. 오, 오, 잘했어. 혈관을 튼튼하게 하려면 근육들이 좀 자라야 되고 좀 튼튼해져야겠더라고요. 요거를 하게 되면 팔도 많이 움직이게 되고 허리도 많이 틀게 되고 자세를 잡으려면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좋더라고요. 맨날 거기서. 어떤 운동이든 꾸준히 하는 게 좋은 법. 스트레스 좀 풀었어? 그렇지. 당연한 거 아니야? 야, 공 한번 때려봐. 미운 얼굴이 싹 날아가잖아. 내가 요새 건강식 먹고 있는 거거든? 이것도 먹어. 뭔데? 하나 먹는 거거든? 먹어봐. 지난날의 아픔은 잊고 혈관 건강 전도사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유진 씨. 우리 나이 때 혈관 관리가 중요하니까 앞으로 열심히 운동하고 혈관 관리 더해서 더 건강한 모습으로 활기차게 살겠습니다. 화이팅! 환절기, 적신호가 켜지기 쉬운 혈관 건강. 나는 괜찮겠지 하고 넘어가지 말고 미리미리 혈관 건강을 지켜보세요. 네. 네. 아, 자, 그래서 계속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네네. 이게 참 무너진 혈관을 되찾은 이 주인공의 비법에 대해서 좀 들어보니까 확실히 좀 이해가 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고생을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식습관 덕분에 이거를 극복을 하셨다는 거고. 근데 제가 영상을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비법 중에 하나가 오메가3가 아닐까? 맞아요. 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 건강 리모델링 비법이 아마 필수 영양소라고도 할 수 있죠. 오메가3라고 보이는데요. 오메가3는 사실 필수 지방산이라 우리 몸에 꼭 필요하지만 우리 몸에선 스스로 합성이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외부로부터 충분하게 보충을 해주셔야 합니다. 근데 특히나 유진 씨가 오메가3를 더 잘 챙겨 먹은 이유가 저는 있다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혈관 안에 있는 피떡, 혈전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오메가3는 실제로 뇌졸중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이 혈전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한 연구에서 혈전으로 인해 혈관이 좁아진 환자에게 9개월 동안 오메가3를 복용시켰을 때 혈전이 42%나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어요. 오메가3는 등푸른 생선이나 아니면 뭐 견과류에 많이 함유가 되어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오메가3의 주요 성분은 뭘까요? 아, 오메가3의 주요 성분은 DHA인데요. DHA는 세포막과 신경계통의 주요 구성 성분이 됩니다. 이 DHA는 신경세포 사이에 연결 도와주기 때문에 공부하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뇌의 노화를 걱정하는 유진 씨 같은 경우에도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뇌 DHA가 풍부하면 뇌 노화를 늦출 수 있고요. 반대로 DHA가 부족하면 노화를 촉진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죠. 실제로 한 연구에서 65세 이상의 성인들을 7년 동안 추적 관찰해 봤는데요. 오메가3가 풍부한 식품을 주 1회 꾸준히 섭취를 했을 때 알츠하이머의 발생 위험이 35% 감소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평균 연령 76세 노인을 대상으로 9년간 추적 연구를 길게 한 연구가 있거든요. 오메가3가 풍부한 음식을 일주일에 3회 이상 충분히 섭취해서 혈중 DHA 수치가 상위 25%인 그룹은 하위 25% 그룹보다 치매 발생 위험이 47%나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그 유진 씨가 혈압이 높았었잖아요. 그런데 오메가3가 고혈압 관리에도 도움을 줍니까? 네, 맞습니다. 고혈압을 동반한 투석 환자에게
오메가3를 2개월간 매일 복용했더니 혈압이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예, 이뿐 아니라 고지혈증 환자에게 오메가3를 4개월 동안 섭취시키고 어떤 변화가 있는지 보고하는 연구가 있었어요. 그 결과 중성지방은 45%, 나쁜 콜레스테롤은 5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 경계성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오메가3를 20주간 섭취시키자 대조군에 비해서 뇌혈관 개선이 크게 개선됐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좋은 돌포화 지방산인 오메가3를 착한 지방 이렇게 부르고 네. 그 네. 고기 먹을 때 있잖아요. 그 하얗게 나오는 거. 이거 나쁜 지방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어떻게 나쁜지 실험을 통해서 준비를 했다고 그러는데 그거 한번 보죠. 자, 저 깔때기가 우리 몸 혈관이라고 가정을 하고요. 깔때기에 있는 돼지 기름, 저기 혈전이라고 볼게요. 일단 먼저 나쁜 지방이라고 하는 포화 지방산 버터를 한번 넣고 저어보면 변화가 없죠. 오히려 꽉 막혀서 잘 내려가지도 않고요. 하지만 좋은 기름, 불포화 지방산인 착한 기름 오메가3를 넣고 저으면 저렇게 청소를 깨끗하게 해주면서 내려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야, 정말 오메가3를 넣은 쪽은 그냥 막힘없이 싹 통과를 하네요. 네, 착한 지방인 오메가3가 우리 몸에 있는 뭐 중성지방이나 나쁜 콜레스테롤이라고 하는 LDL 콜레스테롤의 청소를 도와줘서 저렇게 혈관을 깨끗하게 만드는 데도 일조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이야, 신기하다. 근데 앞서 영상에서도 언급이 됐었는데 그냥 오메가3를 드시는 게 아니라 리포좀 오메가3를 드시더라고요. 근데 그 앞에 붙은 리포좀? 이 단어가 좀 생소합니다. 리포좀 우리나라 말은 일단 아니고요. 네. 어느 나라 말인 것 같습니까? 어제 약간 이탈리아 리포솜 비슷하게 같습니다. 아니에요? 네, 리포솜은 그리스어인데요. 아~ 네, 리포스가 이제 지지를 뜻하고 소마는 이제 신체를 뜻하죠. 그래서 리포스와 소마의 합성어예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몸에 좋다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돼야 됩니까? 흡수가 흡수가 잘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아무리 비싸고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몸에 좋은 음식 성분이 체내에 얼마나 흡수되냐가 관건이고 먹는 족족 흡수가 잘 돼서 배출이 안 되고 의미 있는 즉 리포솜 형태로 체내 흡수율을 높이기 때문에 개발된 공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리포솜 공법. 아직도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선생님께서 잠깐 말씀해 주신 것처럼요. 사실 우리 몸에 들어오는 건 흡수가 중요해요. 근데 내 몸은 사실 방어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 몸의 세포와 유사한 구조만 집어넣어주고요. 아니면 튕겨냅니다. 아, 신기하다. 리포좀은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세포막과 굉장히 유사해요. 친수성의 머리와 그리고 친유성, 기름같이 난 꼬리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세포막처럼 저렇게 둥그렇게 감싸주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안에 필요한 물질을 딱 넣고 우리 몸에 들어오면 내 몸은 내 세포랑 똑같네? 라고 생각해서 튕겨내지 않고 쏙쏙 흡수시켜서 흡수율을 높여준다는 거죠. 아, 현대 기술이 발전하는 것처럼 오메가3도 계속해서 이렇게 발전하는 거군요. 신기하다. 네. 맞습니다. 오메가3는 계속 진화 중인데요. 1세대 오메가3는 고등어나 연어에서 그대로 기름을 짠 것입니다. 불포화 지방산이 포함되어 있지만 몸에 나쁜 지방인 포화 지방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오메가3를 먹는 건데 건강에 도움이 안 되는 나쁜 지방 먹는 것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를 보완한 2세대는 에탄올을 넣어서 이 나쁜 지방인 포화 지방을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아쉬운 점은 체내 흡수율이 낮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럼 이 점도 보완을 해야겠죠. 체내 흡수율이 낮은 점을 보완해 업그레이드한 것이 3세대 RTG 오메가3입니다. RTG 오메가3. 많이 들어봤어요. 이거는 진짜 많이 들어봤어요. 네, RTG 오메가3는 체내 흡수율을 높이고 불포화 지방을 풍부하게 해서 혈관 건강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다음이 바로 유진 씨가 드셨던 리포좀 오메가3입니다. 기존 3세대 RTG 오메가3보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사실 내 몸 같은 경우는요. 물과 친한 친수성 성분도 있고 기름과 친한 친유성 성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아까 리포좀은 물과도 친하고 기름과도 친하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일반 오메가3에 비해서 이 리포좀 오메가3가 우리 몸에선 어떻게 다르게 작용을 하는지를 알려드릴 수 있는 실험을 준비했어요. 자, 물과 기름이 담긴 비커가 우리 몸이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일단 먼저 기존에 있는 일반 오메가3를 넣고 한번 잘 섞어보겠습니다. 내 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오메가3를 먹어도 섞이지가 안 섞여요. 물과 기름이다 보니까 제대로 저러면 흡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리포좀 오메가3를 넣고 똑같이 한번 잘 저어보면
어머. 상대적으로 친수성과 친수성을 다 갖고 있으니까 너무 잘 섞이죠. 잘 섞여요. 저게 내 몸이라고 생각하면 물과 기름 모두에 잘 저렇게 흡수가 될 수 있으니까 흡수율은 물론이고요. 생체 이용률까지도 더 높일 수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진짜 진화 버전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 건강한 쥐에게 오메가 그 3 이멀전과 리포존 공법에 오메가 3를 투여했더니 리포존 오메가 3를 투여한 쥐의 혈청과 지질에서 오메가 3가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논문 보고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리포존 약물 전달 시스템을 이용한 표적 전달 물질 항암제의 효능을 높이고 부작용을 최소화해서 치료 작용을 증가시킨다는 논문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오메가3 하면 살짝 그 비린내가 나서 맞아요. 아, 먹기가 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꽤 많은데요. 그 리포존 오메가3는 어떤지 그것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일반 오메가3의 경우에는 어치와 속쓰림, 역류 등으로 인해서 섭취를 꺼려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리포존 오메가3는 리포존으로 코팅했기 때문에 어치가 없고 먹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리포존으로 코팅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 중에 산화를 방지하는 산화 안정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오메가3를 가진 성질을 변하지 않고 잘 유지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네, 섭취 시에 주의사항도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주의점은 뭐가 있습니까? 시중에 오메가3 제품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원료를 꼭 살펴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몸에 좋으려고 먹는 건데 위험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참치나 연어같이 큰 크기의 어종은 먹이 사슬이 피라미드 꼭대기에 있다 보니까 중금속의 축적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위험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소형 어류로부터 추출을 한 오메가3인지를 꼭 확인해보시는 게 좋겠고요. 내가 평소에 혈관 관련된 질환이 있어서 혈전용해제와 같은 약들을 복용하고 계시다면 반드시 전문의와 상의 후에 섭취 여부를 결정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